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늘은 알타리를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선풍기 준비했고요. 보세요. 선풍기 날개에다가 봉다리 있지 않습니까? 봉다리 살짝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생일자 퀴즈. 생일자 퀴즈라는 자꾸 헷갈려 죽겠네요. 생일자 이벤트. 오늘은 세 날짜를 선정하겠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세 번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생일이 1월 1일이신 분. 1월 1일. 1월 1일 참고하시고요. 좀 영상을 또 찍으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선풍기 날개 했지 않습니까? 계란판이다 보니까, 알타리다 보니까,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그만 화분에다가 무, 네 개를 심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판을 두 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됐죠? 이 상태에서 물을 붓겠습니다. 계란판을 적셔야 되겠죠. 밑에 상표는 왜 넣냐면요, 저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밑에 붕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메꿔줘야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그리고 좀 전에 올라간 동영상 배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물입니다, 물. 지금 배추는. 그러면 결구될 때에 배추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건 또 이렇게 물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배추 말고 다른 양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있죠? 감자. 구근류가 아닐 때, 무 같은 게 아닐 때, 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물을 주는데, 줘야 되는 이유가, 땅이 뽀개집니다. 구근류가 결구가 되면서 땅이 뽀개져요. 그러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지면은 바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겠죠. 그리고 뿌리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주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배추는 물이 절대적으로 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구시. 그래서 이 양 물을 주실 때, 그렇게 요소비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요소비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알타리를 하나씩 놨습니다. 알타리 씨앗을. 조금 션찬되고, 씨가. 이게 그러면 계란판이 30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 8개, 38개면은, 잘 기르면은, 김치 찬화풍으로 한 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반은, 보세요. 반은 살짝 흙으로 덮겠습니다. 반은. 그리고 반은 덮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옆구리도 다 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흙을 살짝 덮었고요. 두 줄은 물만 분 상태에서 씨앗 얹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지가 불어서,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또 하나 지정해야죠. 생일이 3월 3일이신 분. 3월 3일이요.
생일이 3월 3일이신 분. 3월 3일이 생일이신 분. 아, 어떻게 아느냐? 댓글 10개 꼭 충족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죠? 그 뭐야? 10개 한 다음에 저한테 설명란에 있는 거 보시고 그쪽에 구독자매요. 양식에 맞춰서 저한테 핸드폰 번호 있으니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7월 7일 날입니다. 7월 7일 생일이신 분, 그러니까 1월 1일, 3월 3일, 7월 7일 생일이신 분. 그럼 총몇 분이에요? 아, 이래다 삼도 막 거들나겠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 얇은 비닐을 씌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계란판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 영상들 보면 계란판에다가 씨앗만 놓고 이 비닐을 씌운 거 보셨죠?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씨앗을 덮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닐을 씌워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씨가 안 트지 않습니까? 발라버리죠. 이렇게 씌워서 보십시오. 좋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발라대면은 흙을 덮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차곡차곡 쌓아서 사진 찍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배추인데요. 제가 지금 무엇을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실험을 했는데 달라나 모르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배추입니다. 올가리참.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발화 일수가 틀리고 그리고 실내에서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울자람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어차피 심한 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당근을 먼저 파종을 밑에다가 하고요. 1cm 밑에다가. 왜냐면 당근이 발화율이 좀 더딥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1cm 정도에다가 이제 당근 파종하고 다시 흙을 덮어 1cm 정도 흙을 덮은 다음에 1cm는 안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추를 파종하고 발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뽑아 먹었고 올가리를 뽑아 먹고 짱짱하죠 이거 이렇게 짱짱하게 좀 가물었잖아요. 뽑아 먹고 자 뭐야 열 당근을 길러볼까 하는 요량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낮에 열을 받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확실히 이게 발화일 수가 빨라요. 발화일이 이 플라스틱보다. 왜냐면 이게 양은이야 양은 받겠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셨죠? 지금 이거 추비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울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울자란 게 메꿔지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요 이렇게. 한 번에 덮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덮으면은 배추 녹는 거 무릎 병우듯이 녹아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죠? 저기 부추 아니 부추라네 시금치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탭이 너무 독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탭이 사다가 흙하고 한 2대1로 섞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걸음기가 하나도 없는 맨 흙입니다. 남들이 썼던 거 주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씨앗이 발아되고 덮어갈 때 또다시 그윽을 덮고 그래서 떡잎 두장 나오고 본잎이 나오려고 할때 그때부터 상토 이루 있지 않습니까? 약한 거름, 젤 거름, 제일 약한 거 그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계속 이렇게 작물이 클 겁니다. 그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도움 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